혹시 즐겨보시는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으세요? 유튜브는 거의 다 이제 볼링 그런 관련 유튜브. 네. 볼링 매니아도 있고 네. 아니면 가시 네. 볼리즘도 즐겨보고 네. 있어요. 혹시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섭외가 왔는지? 얼마 전에 오기는 왔었는데 아직 정확한 네. 조율은 안 돼서 고영선 선수님께서 이제 네.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링 매니아보다 볼리즘을 선택해 주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BA 935 26B의 심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네. 그 아는 볼러라는 컨텐츠 촬영할 건데 저희가 이제 뿌님들 그 경기 한 게임 진행하시면서 네.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치시는 것도 좀 이렇게 시청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공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공은 좀 시간이 된 볼이긴 한데 네. 탑게이트라는 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원래는 엑시옴이라는 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탑게이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추가하시는 거 저희가 한번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불안한데 네.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주시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초조해요 지금. 지금 보다 보니까 경기장 안에 네. 저 플랜카드가 눈에 띄거든요. 지금 이제 우승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좀 실감이 나시나요? 손님들이 오실 때 알아봐 주셔서 그거에 대한 건 좀 저도 신기하다고 느껴요. 축하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치고 부탁드릴게요. 와.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스페어는 거의 초급볼 사용하시나요? 네, 오른쪽 스페어는 거의 중점적으로 그냥 초급볼을 쓰고 있고요. 사용하시는... 왼쪽 허리만 스페어로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사전에 이렇게 듣기로는 그 초급볼 14파운드 사용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혹시 14파운드 사용하시는 이유나 아니면 14파운드의 장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입문하게 됐을 때도 14파운드 많이 추천들 하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썼는데 이제 한번 올려보려고 하긴 했는데 손목에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14파운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드볼도 14파운드로 쓰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손목에 조금 부담, 네. 이렇게 저항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샷을 하실 때도 조금 손목을 받쳐주시잖아요. 네. 혹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연관돼서 뭔가 자세를 좀 스스로 이렇게 보정을 하시는 건가요? 보절이라기보다는 일단 치다 보니까 좀 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저도 아플 때도 있어서 쉴 때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치면서 좀 익숙해진 스타일이라 네. 엄청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희가 보통 손목이 아프면 뭔가 이제 아들을 낀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리스의 매력이 뭘까요? 회전이겠죠? 처음에 입문했을 때도 이제 쉬운 회전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구속하고 정확성은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처음 입문했을 때는 재미가 좀 많이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저희가 7번 핀 잡으시는 게 참 궁금했는데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트라이크 치실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영상 찍으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게 왼손 볼러들의 숙제잖아요. 그렇죠. 혹시 7번 핀 잡는 뭐 팁이라든지 요령이 있을까요? 7번은 요령보다는 저는
저희 한 곳에서 그곳으로 보내려는 스팟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회 나가기 전이나 아니면 좀 안 된다 싶을 때도 막 두 게임씩 스페어만 잡는 연습도 한다거나 연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 연습이 답이다. 네. 어? 이거 편집? 너무 오랜만에 네. 시합 끝나고 나서 네. 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덤리스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슬핀 거보다 슬핀 거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도 워낙 실수가 많아서 그것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날마다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도 항상 영상에서도 그러는데 돌리는 것도 많고 풀릴 때도 많고 하셔서 서핑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본선이나 인베스이나 엄청난 좀 하이스코어를 또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덤리스 어떻게 보면 약점? 극복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엄청 이제 환호하셨거든요. 또 최초의 그 덤리스 우승이라는 또 그런 타이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경기들도 관심 갖고 이제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후배님 건강관리장에서 뭐 하시는 업무 같은 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블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운터도 보고 기계식 조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이제 레슨도 요청자분들이 있으면 레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능이시네요. 정석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석블링장에 신경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잡으시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세븐핀 버터하고 나서 등에서 땀이 흐르네. 아, 그렇군요. 혹시 즐겨보시는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으세요? 유튜브는 거의 다 이제 볼링 그런 관련 유튜브. 네. 볼링 매니아도 있고 네. 아니면 다시 네. 볼리즘도 즐겨보고 네. 있어요. 저희 그 3대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아스냐니가 볼링맨이야. 볼리즘 맞나요? 혹시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섭외가 왔는지? 얼마 전에 오기는 왔었는데 아직 정확한 네. 보유는 안 돼서 고영선 선수님께서 이제 네.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링맨이야보다 볼리즘을 선택해 주신.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와, 연습만이 살길이다. 잡았습니다. 네, 오늘 되게 여유 있게 잡아주신 거 맞죠? 순간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잡았네요. 네. 보통 경기 중에 저렇게 나오면 좀 도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안전하게 가시나요? 대회 중이었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가는 안전하게. 게. 이번에는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네. 잡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림 없었네요.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11월이 끝나가잖아요. 네. 이대로면은 이제 신인왕 타이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면 혹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시나요? 혜택은 루키상을 만약 받게 되면은 네. 트라이얼 그쵸? 네, 네. 그 면제를 알고 있고요. 2년? 2년. 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만약에 그쵸. 한 번은 이제 알아보신 걸 보니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와. 오.
기존에 이렇게 촬영 진행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때 진짜 우연치 않게 결승전 가서 그 촬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들어서 결승전 얘기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결승전 때 되게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아. 혹시 실제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떨려서 겉으로 안 드러났던 것 네. 같아요. 좀 전략적으로 또 포커페이스라든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의도치 않게. 네. 와, 이거 점수.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저도 막 떠들다 보니까 한 번 더 남은 줄 알고. 아, 네, 마지막 투구가 끝났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뿌링들 소개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이러면 좋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게임 쳐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카메라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대회도 한 번, 이번에 상주는 못 나가고, 다음에 나가게 되면은 좀 더 노력해서 한 번 더 얼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